막굿. 한동안은 좀 전투 쉬어야 돼. 애들 지금 다 쓰러졌어. 다 눕혀야 돼요 지금. 바로바로 치료 가야 돼요 지금. 중상, 부상, 중상, 중상. 야, 그나마 노둘리가 서 있네. 다 지금 뭐야, 진급했죠? 좋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병장이 소위로 다 되는 건가? 두 명이 소위가 되는 건가? Now that we've recovered the apparent product of the Black Site facility, I imagine it will take considerable time and resources to uncover the true purpose of this substance. I will begin preparations for a complete analysis immediately, Commander. Having now seen the inner workings of the Black Site facility, the outcome is perhaps even more troubling than I had expected. It is clear the aliens have a gruesome past. I will leave this matter for you to investigate, Commander. 자, 전장 의무병 메디키스 장비하여 2회의 추가 사용 횟수를 얻습니다. 어, 그러니까 메디키스 장비하면 2회가 된다라는 거구나. 그리고 스캐닝 프로토콜. 그렘린으로 지역을 잠시 스캔해 한 턴 동안 특수병의 시야 반경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또한 자행하거나 미장한 적이 드러냅니다. 이것도 꽤 괜찮은데, 스캐닝 프로토콜. 그래도 전장 의무병이 나을 것 같아. 힐러가 하나 필요하긴 하니까. 막굿! 이건 무조건 런앤건이야. 돌진 후에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게 훨씬 낫거든. 레인보우 6 시즈 램쫙님 진급합니다. 원거리 경계 응사. 원거리 경계 경계시 분대 시야가 적용됩니다. 응사 적에게 공격당하면 턴마다 한 번씩 권총으로 자동 반격합니다. 이거는 원거리 경계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응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팀이 다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 자신이 공격당할 때만 아마 자동으로 반격되는 거 아니야? 권총으로? 그쵸? 스나는 사실 뒤쪽에 배치하기 때문에 공격당할 확률이 거의 없어. 아군이 공격당해서 만약에 자동으로 권총에 반격당한다면 모르겠지만 원거리 경계에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원거리 경계 가고요. 이제 뭐 9일, 6일, 8일, 13일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네요. 어, 다행이다. 여기 지금 치료가 속도가 100%가 더 추가가 돼서. 아, 야, 애들 누워있는 것 봐. 어, 그러네. 이것도 진짜 저거다. 딱 맞게 누워있네. 이게 지금 가만히 좀, 이게 왁구시고 그리고 이게 천양이고 이게 둘리고, 둘리는 초록색 분한테 치료받네? 이게 말로 만듣던 그 둘리 여자친구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램장님. 그쵸? 걔 누구지? 이름 누구냐? 둘리 여자친구 이름 뭐지? 아바타 프로젝트 넘어간 것 봐. 설마 한가 더 오르나?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야. 환불로 감소했어. 좋았죠. There's nothing quite like providing identification
to a lamppost. Having destroyed their black site, you have dealt a blow to the alien operations, Commander. 큰 피해를 줬군요, 사령관님.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달리십시오. 자, 지금은 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접촉할 수 있는 칸이 전력이 없어요. 공간도 없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얼마 남았죠? 6일이나 기다려야 된다라는 건데 전력을 먼저 잠깐만, 여기서 한 명 빼 한 명을 비우기 하고요. 한 명이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전력이 너무 시급해요. 이렇게 가자고. 됐어. 섀도 체인버 시설 건설하기. 어? 하나 더 파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다, 여기가 지금 파고 있어. 오케이. 저 왼쪽에는 이제 섀도 시설 만들면 되겠네요. 어. 자. 신속 건설. 줄리아친 이름이 또 순인가요? 정말? 이름이 그랬던가? 그냥 시간 보내는 건 없나? 어, 이렇게 하면 시간 가네요. 어드벤트에 맞서는 게릴라 작전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사령관님. 목표물 확인. 태풍 발사 작전. 숨겨진 저항군 컴퓨터 해킹. 보상 병장 저격병. 저격병을 주네? 지금 근데야 어? 이건 난이도 보통. 이것도 난이도 보통. 근데 지금 안 돼. 지금 너무 누웠는데? 미치겠네. 미치겠네. 미치겠어. 이것도 하라네, 지금. 진짜 지금 안 되는데? 지금 4명이 다 부상을 입었고, 한 명이. 잠깐만. 함군. 함군 가능하고 크월도나 가능해. 두 명 가능하잖아? 그쵸? 그러면 두 명은 신병을 데려가야 된다는 건데. 아바타 프로젝트 중대한 성과. 아바타 프로젝트의 진도를 두 블록 추가합니다. 이게 설마 이걸 못하면 아바타 프로젝트가 두 블록이 증가한다라는 거니? 그런 건가요? 학교를 안 지었냐고? 몰라. 봐야 돼, 다시. 무슨 학교? 학교는 안 지었지. 병과 그건 안 지었어. 이 미션을 못했을 경우 아바타 프로젝트가 진도와 두 블록이 추가된다고? 자, 이 작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갑시다. 자, 그래도 괜찮아. 상황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크월 누나 다시 들어와서. 크월 누나가 진짜 스나이퍼로는 전설 아니겠어? 크월 누나 필요하고. 간지나게 다 전부 다 한국으로 바꿔. 이제 국적 우리 다 전부 다 한국으로 간다. 대한민국 대 되어있네. 그리고 수류탄 말고
장비 보자. 정신 방어막.